지금 그들의 화려한 질주가 시작된다. 떠오르는 신이 SS501의 파워풀한 무대입니다. 경고.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또 저희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다섯 명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무대 꼭 저희 여러분들 만들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곧 이제 군대를 갈 영생 형을 위해서 이제 현중이 형과 짧게 네, 한 마디씩 하고 아직 공익 근무가 많이 남아서 살아왔나봐요. 우리 사람은 영생인데 자기 얼굴 그런 건 아는 거죠. 이제 그 영생 씨는 아직도 모르니까 먹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규정이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영생이한테 한마디 하자면 일단 워낙 몸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건강히 잘 다녀올 거라고 믿고 또 군대에서도 불러온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얻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랑은 좀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또 지금의 영생이 형도 너무 훌륭하지만 더 높은 더 이렇게 자신을 좀 쌓아서 또 돌아오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실에서 형진을 만났는데 따오빙스라는 대만으로 가면 되겠어. 많이 놀랐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뭐 따오빙스 좋고요, 말도 좋고요. 개도 있고 옷부터도 있고 다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떠오르면서 오늘 와서 좋지만 허영생 만세하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영생이 형 멋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또 오봉이 만세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허영생 만세. 하나, 둘, 셋. 싶은 날엔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너를 사랑한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 for you 혼자 다시 또 missing for you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 너를 보면 아파 숨이 너무 가빠 이젠 내 손 잡아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Why don't you get it? Baby let me love ya love ya love ya 내 전부를 걸어 잊을 문을 걸어 I can be so perfect 모두 저기든 나 해도 나는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Baby let me love ya love ya love ya Love 내게 와 널 like this all love 기다린 너란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 one love, one love 넌 내게로 One, two, three, go! Show me your eyes and give you my love 난 네가 좋은 걸 love you forever Come to my heart Listen my song for you 보여줄게 너야 한번 고백할게 그대만의 왕자란 걸 솔직히 그 가수로서의 무대가 규정 씨는 솔직히 좀 그립지 않았나요?
그리운 점도 있었는데 또 뮤지컬 안에서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매력을 또 얻었고. 라이브. 네. 키스씬이 있어서 매일 그렇게 키스를 해댔다. 네, 엔딩이 이제 네, 키스. 어머 이제 표정 뭡니까? 이 표정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냥 있기 때문에 했어요. 이제 네. 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네, 상대방이 18살 동생이 있어요. 아이고야. 여자. 근데 그 친구랑 하는 건데 저는 공연을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오빠가 제 첫 키스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어느 분이 되게 부러워하네요. 네? 되게 부러워하시네요. 보셨어? 공연 보러 가셨다고 응원하러. 어떠셨던가요? 제가 뮤지컬 귀중히 한다고 해갖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기대 훨씬 이상으로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죽어도 뮤지컬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소화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귀중히 열심히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WS 오늘 때부터도 제일 연습벌레였다고. 네. 네. 뭐 너무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요. 겸손하기까지. 네. 현중 씨는 뮤지컬 잘할 것 같은데 연기도 잘하는 거 왜 뮤지컬은 못하겠다라고 하셨는지. 글쎄요. 뭐 뮤지컬 배우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지만 제 솔직히 자질도 안 되고 그 똑같이 반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해요. 이 반복된다는 삶이 굉장히 저는 불안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짜여진 삶이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단기 공연으로 딱 몇 달이 묶인다는 게 싫다는 얘기죠. 그게 싫어요. 뭐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것도 DJ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근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2년째 지금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고 있죠 제가 저는 내 마음에 뭐 정시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몇 시까지 뭘 해야 돼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미쳐버리는 거 같아요. 미쳐버리지 말고. 자, 3, 2, 1. 자, 윤 씨가 따박따박 나가는 거 우리 현중 씨 못한다고. 아, 그런 성격. 엉뚱한 매력이 거기서 나오는군요. 박주현 씨가 저 뮤지컬 보러 가는데 우리 규정 씨 노래 실력 엄청 늘고 황태자 연기 정말 잘했다고. 오빠가 진짜 황태자 같아요. 네. 라고 18세 소녀의 첫 키스를 흐뭇하게 자랑한 규정 씨.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위아래 치열을 20개 정도 보여 됐어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육하나고님 준하라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 형중 씨 너무 좋아요. 사인 받고 싶어서 몇 번이나 응모했는데 안 됐어요. 아들 이름으로 사인 CD 받고 싶어 하는데 안 됩니까? 내일 대구 팬 사인회도 응모했는데 안 되면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안 돼요. 대구 사인회 때 제가 그럼 준하라는 이름으로 만약 못 들어오셔도 경호분한테 드릴 테니까 네, 정의영 경호님한테 찾아가세요. 정의영 경호님을 예. 찾으시면은 네. 혹시 준하. 당첨되시면은 오시겠지만 안 되시더라도 준하란 초등학교에 있는 만약에 아들 데리고 들어왔는데 준하란 이름 기억해서 이름이 뭐야 준하 너가 준하 해주면 네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 이렇게. 엄마가 너 때문에 네. 문자했어 이렇게 네 예. 좋겠다 준하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와서 다 준하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길 네. 바라요. 순수한 초등학교 2학년 가슴에 불사지르지 않도록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어문 조카 업고 와서 준하라고 하기 없기. 애기 울고.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네. 성장이 빠르다고 저처럼 우기는 여자 꼭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로 해요. 우리 현중 씨 그래서. 그리고 박은주 씨, 현중 씨 전 몇 개월 쉬었다가 며칠 전 재취업 성공했어요. 축하해줘요. 아 축하드려요. 취업이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은 따박따박 정시 출근을 네. 거부하는 걸로. 네. 그리고 김윤정 씨 드라마 출연하는 우리 규종이 형 얘기 좀 해줘요. 네. 드라마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에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네.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노래 듣고 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진짜 웃긴 게 드라마 얘기를 저희가 노래 나간 동안 막 했어요. 규중 씨가. 아 저는 이태원이라고 하는 정말 그 선배 드라마 찍은 현중 씨가 지방은 없어? 지방심 많으면 힘들어. 이렇게. 꽃보다 남다 했는데 지방 많이 가서 힘드셨나봐. 그쵸. 학교가 지방 아니었어요? 네. 학교가 대구였고요. 또
저의 집은 또 경주예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쁜 그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남산 어디 갔어야 되고 저기 갔어야 되고 뭐 레이싱 하자 뭐 너랑 말만 이제 구준표랑 너네랑 한번 붙자 근데 붙는 데가 걔네들은 레이싱이잖아요. 그럼 태백을 가야죠. 있는 집 자식이라 네, 네. 뭐 너 아이스하키 한 판 붙자 그러면은 아 막 너무 하니까 너무 잘 사는 역할도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또 가난한 알바생이라 다행히 이태원 인근에만 네. 이태원 쪽에 또 규정씨 보러 또 어마어마하게 모여있겠구만요. 네. 나도 한번 가야겠어요. 네, 한번 네, 드라마 촬영할게 구경 가면 되겠네요. 네. 근데 네, 저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뭐, 멤버들, 몇몇이도 이렇게 연락 간간이 하면서 같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다들 일정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 멤버 친구들에게 영상편지 남기겠습니다. 안녕, 김현중, 허영생, 김규종, 김형준. 잘 지내니? 난 박정민이야. 내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강요하진 않겠어. 뻗은 나의 손을 잡아주련? 규종이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형준이 욕했어요. 규종이랑 같이 3시간 동안 형준이 욕을 했습니다. 장난입니다.
평생 신부. 우리 이사 씨 우리 됐어. 고마워. 아버지 그 말을 지금 아 프린스. 오랜만에 인사나 하는 건가? 最近そのミュージカルが終わりまして、日本中のこのコンサートのために、このステージのために来ました。 하나님께서 이제 한참 전서부터 개인 콘서트 할 때 뭐 현중이라는 피켓도 있지만 아직도 더블스 공연 팬분들이 일본에서 많이 기다리신다고 해요. 多くの方がずっと前からソロのコンサートの時にもちろんキム・ヒョンジュンのピケットボードも持ってい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WS501の日本でのステージも待ってい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 그래서 여러분들께 글쎄요 기약하면 기다림을 되게 주기 싫었어요. 皆さんに約束もなくお待たせをするのは嫌だ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런 팬미팅에서나마 이렇게 한번 우리 둘이 또 더블의 소원일에 큰 형과 작은 형으로서 여러분들께 무대 앞에 서고 싶었어요. なのでせめてファンミーティングでこんな風に2人でWS501の大きなお兄さんと小さなお兄さん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した。 어제 영생 씨랑 굉장히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노와 영생산도 오소쿠마데 닥산의 하나시오 시마시다. 뭐 한 이번 팬미팅 끝나고 나서 今回の 팬미팅을 終えてから 왕성하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오센이 활동すると 話してましたね. 네. 여러분들도 뮤지컬하거나 영생 활동들 일본에 왔을 때 옛날 추억 가슴속에 묻어있던 감정들 또 저로나마 또 안 풀리는 게 있다면은 또 영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따뜻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も 영생이 뮤지컬에 出る時とか それから日本に来て活動する時には またたくさんの昔のことも思い出したり いろいろな感情を感じてほしいと思います。 そして僕だけでは足りないなと思った時には 영생を通して。 둘이 딱 무슨 아이돌 같네? 僕たち2人でくっついてるとアイドルみたいですか? 아이돌 같아요? 네, 빨리 일본에서 또 앨범 많이 내주세요. 하야쿠 일본でも 100 앨범 다시 주세요. 더 좋은 곡, 좋은 앨범으로 일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た良い曲、そして良い앨범を持って日本で改めて皆さんにご挨拶したいと思います。 다음 노래 준비했잖아요. 次の曲も準備しましたよね。 이 노래는 영생이랑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この歌は영생と2人では初めて歌うと思います。 아니,
둘이서 2人 で 다섯 명 다리 부르고 있어요. 5人 では 당연히 타이마시대요. 준비됐어요? 준비되きましたか? 네. 아, 이 노래 참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노래 다들 여러분 お好きだと思います. 내 머리가 나빠서.
태어난 데도 Love like this!